안녕하세요.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. 오늘 배우게 될 이 파이브 노트 소나티나는 다섯 개의 음으로만 되어 있는 소나티나입니다. 즉 C, D, E, F, G 도레미파솔이라는 다섯 음만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. 이 곡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테크닉은 forte and piano 강약, 크고 작게 음의 소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vibrato sound 부드럽게 연결되는 테크닉인데요. 소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서 치느냐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천천히 note by note 한 음씩 가볼까요? 1, 2, 3, go. 굉장히 헷갈려요. 노트가.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나믹, 크고 작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악보만 보세요. 악보만 보고 노트만 연습한 뒤에 음을 잘 칠 수 있으면 그때에 크고 작게를 넣어보세요. 언제든지 forte. F를 보면은요, 크게 치고 piano. P를 보면 작게 치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legato 테크닉인데요. 손을 칠 때에 그 다음 음을 칠 때까지는 누르고 계셔야 돼요.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둘 다 여기까지는 이어주고 그 다음 들어서 다시 시작하죠. 르가토 사인이 있는 곳까지는 부드럽게 이어주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연습 템포로 가보겠습니다. 템포 72. 1, 2, 3, go!
1, 2, 3, go!